고쳤대. 아니 진짜니까. 야 팀에 가면 결국 여자애들 안 고친 애 하나도 없어. 알았어. 아유 지그러워. 왔다 왔다 왔다. 히 돈 밤댕년아 보고 내가 여기 있을게. 조바이 새끼야, 무슨 누굴 양아치로 하나, 씨. 보세요. 찝찝해 죽겠어. 아 오늘은 모텔에서 뽀송뽀송한 이불 덮고 자고 싶었단 말이야. 알았어. 먹어 먹어. 아이씨 알바를 하면 뭐하냐고.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데. 조건 사기 할까? 조건 사기 해서 모텔에서 야. 자고 핸드폰 요금도 좀 내고 민경아, 좀 씻고. 민경아 민경아 조건 사기야. 옛날에 뺀지 맞았다며. 누가 니랑 조건 사기라니? 시발 새끼야, 니 얼굴 붙어나봐. 내가 갈까? 너 미쳤어? 총 맞았냐? 그럼 어디서 자? 찜질방? 그래도 안 돼. 넌 한 번만 하자. 왜? 겁나? 그게 아니잖아. 짜증나. 그럼 어쩌라고.
임마 같이 화를 내야지 가만 있냐? 넌 민경이가 다른 남자 새끼하고 뭐 모텔 들어가도 화도 안 나? 진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 이 그지 새끼야 제발 철 좀 들어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기 오뎅탕 하나 주세요. 저기 그 클레 오빠 돌아, 그지? 아저씨가 터미네이터야. 그래 반가워. 얼른 타 들어가자. 아닌데요. 뭐가 아니야? 어? 뭐가 아니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그래? 맞는데 왜 그래? 괜찮아. 얼른 타 들어가자. 저 그냥 갈래요. 아니, 너 돈 벌겠다고 사람 여기까지 불러놓고 아저씨 멀리서 왔는데, 어? 아니, 현금까지 다 뽑아오고, 아이고, 아니, 뭐, 저런 데 가서 뭐 좀 먹으러 갈까? 어? 그냥 모텔로 가요. 아니, 여기 차 타고 가,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 그, 앉아 있어, 잠깐. 어? 아유, 뭐 맛있고 또. 나 먼저 씻어, 아저씨.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안 씻어도 돼, 일로와. 일로 와봐. 잠깐. 앉아봐, 일로 와봐. 왜요? 잠깐 앉아봐. 얘기 좀 하고. 무슨 이야기요? 아, 얘기를 들어봐야 뭔 얘기인지를 알지. 잠깐 앉아봐. 뭐 이렇게 급하니 너는, 어? 그래. 자, 맞아. 너 남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그지? 왜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차려갖고 그냥. 아니, 아저씨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너 이렇게 모텔 오고 막 이런 거 그만하고 아저씨랑 같이 돈 한번 안 벌어볼래? 진이 오빠 알면 지랄한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면 바로 전화 받으라 해서. 언제 들어갔어? 바로 전화한 거야. 근데 왜 아직도 방구를 안 찍어?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고 아저씨 노래방을 하는데, 응? 아저씨가 노래방 해, 노래방. 아니 너가 이렇게 갈 데도 없고 힘든 애들 내가 도와주려고 알바도 좀 시켜주고 숙식 제공도 해주고 그러거든, 응? 아니 봐봐. 아니 아니 내 생각에 너 진짜 와꾸도 괜찮고 아저씨랑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도 좀 벌고. 아니 너 어차피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거 돈 벌면서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아줌마. 여기 좀 전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들어왔지? 네? 들어왔지? 씨발 내가 봤는데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봤어 안 왔어 빨리 말해. 왜 그러세요? 네 여자 친구야 미성년자. 아 저 씨발 그냥 친구야. 야 여기 무슨 모텔이야? 야 나가서 무슨 모텔인지 보고 와.
씨발놈들 다 죽어라! 너 이런 데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게. 싫은데요? 저 그냥 씻을래요. 아, 잠깐만. 아니 뭘 그렇게 자꾸 씻으려고 며칠 못 씻었냐? 아니 너 생각을 해봐. 너 하루하루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어 그래? 가영아. 뭐냐? 괜찮아? 어. 가영아 괜찮아? 왜 들어갔어? 어? 그게 완전 괴물이더만. 전화 왜 안 받고 방번호 왜 안 찍고? 아니 화장실 들어가서 바로 방번호 찍으려고 했는데 그 새끼가 자꾸 얘기하대잖아. 무슨 이야기? 노래방 사장이래. 나보고 악구가 좋대. 원래? 원래? 너 면접 본 거였어? 그래도 2차가 생겼잖아. 2차 팔면 1숙방 하나 얻을 수 있겠다. 그치? 그래 언니. 근데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이 장판부터 사고 세탁기도 다시 사고 정이 밥솥도 사자. 재민이야? 아, 넌 미끼만 틀면 그래. 아 몰라. 야 씨발. 그래 야 카드도 생겼고. 야 고기 먹자 고기. 야 소고기 먹자. 한우. 어 한우. 한우 씨발. 야 그래 BMW 승차감 비기네. 하지마. 나 경찰은. 아, 2시에 문 닫는데, 어? 갈비부터 먹고 보자, 어? 나도 배고파. 근데 나 시푸드 가고 싶은데, 파스타 먹고 싶어. 아우, 야, 파스타가 시푸드니? 민호아, 밀가루 많이 먹으면 돼지대, 돼지녀는. 아, 씨발, 야, 좀 갈비부터 먹고 보자고, 어? 아, 제때 먹어야 돼, 땡길 때. 아, 씨발로만 차부터 해결해야지. 내가 계속 몰고 다닐래? 금방 알아봐 지냐고. 나 배창시 달라붙겠다고. 아 금방 알아봐 진다고. 내가 다 옛날에 해봤다고. 야 나왔다 봐. 진짜 BMW 시리즈 등록증? 등록증 300? 장난해? 아 뭐가 오케이야? 진이라! 튀어! 빨리 튀어, 새끼야! 왜, 그래? 지라고, 새끼야! 왜? 제가요! 야! 언니! 언니! 아, 여기 다 있었네. 전진해! 튀어!
짧게 주세요. 야! 어디 갔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키 많이 컸더라. 가영이 완전 아가씨 다 됐대. 어민네, 우리 얼굴 한번 봐야지. 내가 진혁이 얘기해줄게. 졸라게 재밌었어. 뭐 구경 났어요? 뭐야 새끼야. 구경이 안 돼요, 씨! 가세요, 그만해! 아, 씨! 빨리 나와. 그만해! 아, 제가! 나! 이말 형들아! 긴장하고 있어! 내가 꼭 잘해드릴까! 야! 아, 무슨 거야? 이게 뭐야, 어? 다영이 또 어떻게 알고? 있어, 별거 아니야. 뭐가 별거 아니야. 나 존나 쫄았더만. 쫄았어, 씨발로만. 너가 제일 빨랐어. 나 육상한 줄 알았어. 니네 막 하려고 한 거고. 아, 누운데, 어? 오늘 파스타 먹자. 그 카드 쓰면 메일로 결제 내역이 오잖아. 내가 모텔에 지금까지 확인을 하다 왔는데 무슨 그 노래방에서 결제가 됐더라고. 국노래방? 아니,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그냥 빨리 와. 아니, 지갑까지 다 털렸다고. 내가 걸어가? 빨리 오라고 보니까. 자. 잘 썼어. 애들 오면 1,000원 줄게. 너 담배 하나 줘. 아까 저기서 피는 거 봐서 하나 줘봐. 아, 이게 얇은 걸 펴. 안 빨리게. 근데 파스타 사준다고 했잖아. 현영타 아는 면 있잖아. 야, 그냥 나 소고기 먹자고 했지. 그럼 차도 안 뺏겼을 거 아니야. 아이, 병신아, 젓가락질이나 똑바로 해. 젓가락질을 못하는 놈 어디다 써먹냐? 깍두기나 더 달라 그래.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봐주세요. 육수고요! 예, 그 국노래방이죠? 예, 그 주소 보니까 홍대 쪽인 것 같은데 그 정확히 어느 쪽입니까? 그 주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유료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 예. 그쪽으로 가봐. 아, 이 새끼들 불 때리네. 따가라, 이씨. 12시 몇 분이요? 45분이요. 아, 내 조카 놈들인데 내 카드를 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요. 아, 대학생쯤 돼 보이던데. 아, 6번 방에 있었던 걔네들이구나. 나갔어요, 진작에. 얼마 됐어요? 한 1시간쯤 됐나? 이메일 또 왔어요. 홍반장 순댓국, 이거 어딘지 아세요?
아유. 기다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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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야, 니들 일로 와. 아, 이거 집 좀 와, 집 좀 와. 예? 야, 이 철없는 놈의 새끼야. 이 집에 대나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려고. 삼촌 차나 훔치고 돈 훔치고 이 개놈의 새끼야. 일어나!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개놈의 새끼야. 정신 못 차리고, 이 새끼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들어가, 들어가. 아니, 조카란 놈이 삼촌 돈이나 훔치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거? 어? 에이씨. 아, 이놈의 새끼들. 덥대발도 없이. 이게 다 뭐야, 이게? 핸드폰이 몇 개야, 이게? 남의 주민들도 필요해. 전화기를 이제 아예 꺼놨는데. 아니, 그 새끼 그 어디 중고차 사이트인지 닉네임이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물어봐서 받아 적어. 진짜 맞네요 이거. 전진일이 부모 모두 사망한 거 맞고요. 이 새끼 근데 전과가 있어요. 특수설득. 그리고 저 자 최가영이? 얘는 엄마 하나 있고 재혼한 거 맞답니다. 알았어. 너 가서 저기 저기 카운터 좀 보고 있어. 예. 팔아드림. 야, 우리 야식 좀 시켜봐. 배고프다. 예, 알겠습니다. 야, 얘 전화기 어느 거냐? 예. 야, 야, 그만 울고 너 이리 와봐. 야, 네 엄마한테 전화 걸어. 차가 없어졌잖아. 전화 걸어. 전화해봤자예요. 엄마도 아니에요. 해봐. 네 남자친구 또 맞는다 그러면. 나 가영이 끊었어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빨리. 알았어. 나 그냥 경찰서 갈게. 줘봐, 줘봐. 다신 전화 안 할 테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저기 가영이 어머니 되시죠? 예.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 가영이가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차를 훔쳤어요. 제가 그 차주되는 사람인데 이 차... 예? 아니 아니 어머님 제 말씀을 끝까지 좀 다 들어. 아니 얘가 차를 훔쳤다니까 무슨 소리야. 애랑 해결을 봐요 아줌마. 아니 미성년자가 차. 여보세요. 여보. 끊어버렸네 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신발 개판이구나. 야 그 CCTV 찍은 거 있지 그거 좀. 여기 너랑 애들 나와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아 여기 진일이 나오지. 선명하지? 근데 겨울에 직역 살면 많이 추워. 선이자 10% 대수수료 5%에서 2310 하루에 15시에 154일 동안 갚는 거야. 그리고 연체되면 연체금에 대해서 연이자 39% 이거 법정이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해했으면 이름 쓰고 사인. 자 이거는 채무자가 집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쓰는 각서야. 읽어줄게. 상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채무자 최가영은 채권자 송영석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 숙식은 정해진 숙소에서 한다. 사인. 오케이. 어, 둘 다 만족하지? 응? 됐어 그럼. 끝. 너 이제 가 이 새끼야. 네 여자친구가 갚아주는 거니까 좀 착하게 살아 임마. 나중에 꼭 저랑 결혼하고. 어? 내가 돈 가져오면 풀어주는 거예요? 성놈의 새끼가 이게. 내가 누구 잡고 있어? 인신매매야? 아니 이래서 착각 갚으라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돈 갖고 와금 풀어줄게. 아가 너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인데 뭐,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봤고
저 2천을 받아서 너한테 먼저 갚으라고? 그럼 시발놈아 나 차도 없이 뭐 걸어다녀? 시발 힘들어. 야 네가 한 번이라도 죄 때 갚은 적 있냐? 아 시발놈아 나 진짜 힘들어. 아 개새끼 얼굴 봐라. 야 시발놈아 내가 누구 때문에 사채를 썼는데. 아니 왜 두 달 동안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달라고 지랄해. 병신아 좀 가만히 있어줘. 야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라? 나라님이 갑자기 정책 바꿔버리는데 그걸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지랄이. 야 네가 돈 벌겠다고 투자한 거 아니냐. 와 새끼 봐라. 아 네가 안꼬득였구만. 너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와 사채를 존나게 쓰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돈 땡겨서 그랬구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그거 갚느라고 여기서 이 지랄하고 있잖아. 너 쟤네들 내 딸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이게 사람 새끼냐? 하루하루가 쪽팔려 뒤집어서 좀 보채지 말 개새끼야. 가. 나 괜찮아. 전 씨발 껌이야. 일주일이면 충분해. 내가 약속했지. 너 꼭 지켜준다고. 얼굴 왜 그래? 어? 야, 가영이는? 뭐 언니는? 언니 어딨어? 가영이는? 얼른 타, 얼른 타. 얼른 타. 너 얌전히 말 잘 듣고 있어. 형님 어떻게 모셔드릴까요? 뭐 자리도 없는데 뭐 얘 무릎에 타냐? 그냥 다 택시 타고.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몇 시니? 6시 13분이요. 13분? 봐봐. 아 뭐야? 그게 뭐야? 저승만! 저승만! 병신아, 빠따 맛은 나보다도 못냐? 눈 좀 붙이고 낮에 짱가 만나러 가자. 이젠 밤에 잠도 못 자. 차 털고 사우나 털고 금은방도 털고 닥치는 대로 다 털고. 근데 여기 어디서 자? 용산역 가자. 찜질방 가면 안 돼? 그렇던 없잖아요. 너 그만 좀 먹어. 나도 먹어. 아, 뭐 먹어. 아, 니네 옷 좀 똑바로 나라. 아, 떡볶이 나. 야, 니가 아이스크림 안 먹어. 아, 먹어. 너. 야, 너 좀 씻고 먹어라, 씻고. 아이, 더러워 죽겠어, 진짜. 좀 와서 먹어, 배고플 텐데. 너 방 정리 좀 했어?
야, 예, 다 했어요. 어, 그래, 가영아. 여기 삼촌들 방인데 오늘부터 너가 여기서 자. 애들이야 뭐 지들이 좋아서 있는 거고 너는 뭐 대신 잘 때는 밖에서 문 잠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 아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일 안 했었는데. 또 그 얘기 진짜. 강남 오피스텔에서 아우디 몰고. 응. 아무튼간에 형석이 삼촌이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가라오케 큰 거를 몇 개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맞다. 지금 저 좀 피곤한데 먼저 잘게요. 짱아한테 전화하게. 진일이요? 오늘 만나죠? 니네 얼굴 왜 그래? 성질 좀 죽이셔. 다섯 개. 진일이 너 사촌 형 있어? 네? 네 걱정 많이 하던데? 너 엄청 찾아. 얘기했어요? 안 했어. VIP인데 왜. 근데 지금 똘끼 있어 보이더라. 누구야? 시발놈이야. 어? 아, 여기 후배들 여기 다 있었네. 쟤는 처음 보는 거 같아. 아이고, 동생, 여기 들어봐. 애들 쉬는. 아, 쟤 나 재료해줘, 쟤 나. 쟤. 누구? 쟤 딱 내 스타일인데, 쟤. 아, 알았어. 야, 가영이, 너 빨리 나와. 너 이럴래? 야, 그 새끼 안 와, 오겠니? 꼭 와요. 누가 와? 사장님, 누가 와요?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쟤는 진명처럼 만나니까. 딴 애 해줄게. 맥주 서비스 넣어줄게. 알았어. 야, 누가 다른 애 누가 들어갈래? 내가 들어갈게요. 어, 그래. 나 나랑 놀아. 잘 놀아. 잘 놀지, 오빠. 잘 놀아, 얘가. 어이구, 이 새끼 진짜 왔네. 어? 86만 원. 이야, 너 능력 좋다. 얼른 세봐요. 영수증 주시고요. 어때, 몸은 괜찮아? 어? 돌아다닐만 해? 좋네. 영수증 써줄게. 얘기해요. 12월 16일 86만 원 받았다고. 12월 16일 그, 너 이름이 뭐였더라? 다시 하세요. 전진일이요. 아, 전진일이 12월 16일 86만 원 갚았음. 그러나 아직도 2310에서 86만 원 빼면은 2224만 원 남았음. 졸라게 남았음. 이거 다 언제 다 갚음? 어? 가영이 불러요. 너 그럼 저기 2번 방에 가서 기다려. 내가 불러줄게. 너 허투짓 하면 안 돼, 어? 도망치다 걸리면 처음부터 다시야. 아, 쟤 노래 안 부르는 건데 양보요. 다 할 수 있어요. 15만 원에 입사 5회. 20회에서 10만 원 추가하니까 사장님. 아까는 20회 다 된다며. 아이고, 수같이 10회인데 어떻게 20회 다 된다며. 어? 야, 정말 저거 진짜 안 돼, 저거? 내가 일하지 말랬잖아. 술 마셨어? 술 마셨지? 손님 받았지? 어디서 잤어? 숙소에서.
숙소가 어딘데? 몰라, 차로 가서. 야, 야! 좀 봤어? 어때? 야! 야물다, 야물어. 어? 어린 놈이 완전 로맨티스인데? 멋있다. 야, 봉. 우리 노래방 치자. 쟤네 둘 차 몰고 나와서 삐끼 보는 놈들이고 저 안에 그 돼지 새끼 한 놈밖에 없어. 그 새끼 바르고 다행 데리고 튀자. 우리 지은이 아직 학교 안 갔네? 어? 아빠 왔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 있었네 아직. 응? 우리 딸. 학원 시험 언제? 아빠 보고 싶었어? 다음 주. 응? 아빠 왔는데 인사 좀 해봐.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그지? 아빠도 보고 싶어. 시험 잘 봐야 된다. 써. 이 상아 왜 이거 안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아침에 좋대잖아. 먹어 얼른. 아빠 용돈 줄게. 야, 용돈 얼마? 2만 원. 3만 원. 알았어. 3만 원. 자. 3만 원 줘야지. 자. 자 3만 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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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돌아왔다. 애들 돈을 많이 줘. 맛있는 거 사 먹어. 맛있는 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는 괜찮다며? 말 좀 해봐. 원식이 사기꾼 사채업자 새끼 말만 듣고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보라고. 진짜 이럴 거야? 나 좀 봐봐. 나 좀 쳐다보라고. 아, 나 낯가려서 그래. 좀 비켜봐. 좀. 내가 얘기했지? 나 말할 때 얼굴 쳐다보라고. 자, 봤다. 오줌 좀 싸자 좀. 아, 진짜. 지훈이한테 아빠가 전재산 말아먹고 아파트까지 날려먹어서 레슨비 줄 돈 없으니까 다 때려치라고 할까? 어? 그렇게 말해? 야. 아유, 빡빡빡빡빡. 난 좀 있으면 대가리가 터져 죽는다. 진짜 왜 그래? 말하잖아 지금. 얘기하잖아. 말 좀 하잖아. 어떡하려 그래? 어? 막히다가. 어떡할 거냐고. 야,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진짜. 야, 야, 나. 야, 말라! 야, 왜 이렇게 시끄러? 하지마! 왜 이렇게 시끄러? 대가리도 안 터지고 넌? 진짜! 어, 그래? 어,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성섭이 숙소 지키라고 너만 나와. 내가 지금 나갈게. 어, 알았어. 어. 아, 맞네, 형님. 어, 이상가? 그 엊그저께 BMW 도난 차량 너 그거 가져갔지? 어? 야, 야, 잡고 있어. 야, 일로 와봐. 야, 새끼. 야, 아, 나 어린 놈 새끼들인데.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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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정신 차려봐. 야, 야, 이 새끼야. 야, 야, 내 차 어딨어? 차, 이 새끼 왜 웃는 거야, 이 병신이. 내 차 어딨냐고, 이 새끼야. 어? 잘 몰라, 나도. 중국으로 왔는지, 베트남으로 갔는지. 야, 야. 담배를 오세요, 담배를. 아이, 때리지 말고. 야, 어떡할래? 경찰서 갈래? 아니면 차값 갚을래? 중고차 시세 따져서 2천, 응? 2천 가지고 와서 깔끔하게 합의 보자, 해? 3천, 새끼야, 3천. 기덕이 병원비하고 합의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돈 있어? 없어요. 그럼 배째라는 거야, 이씨. 야, 서류. 서류로 해결하는 거야, 응? 아,
씨발 진짜 죽겠네. 뭐라고? 아야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됐어, 됐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야, 너 저 아우디 대포 차지? 응?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3천 만들어 와라. 돈 없다니까요. 돈 없어. 해. 그럼 사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전월세 계약사하고 네 초금 떼어와. 그럼 내가 돈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잘 들어. 해. 저 아우디 4,500밖에 안 되잖아, 그지? 자주 인감, 등본, 차량 등록증, 차량 보유각서, 위임장, 운행 허가서 6개 풀소를 가지고 와라. 해. 그럼 내가 3천에서 500은 까줄게. 오케이? 만족해? 나 대포차 안 몰아, 찝찝해서. 다시 팔아. 내가 팔아줄게. 근데요, BMW 가져온 애 어딨어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게 네가 왜 궁금해? 우리 같이 왔냐? 37만 원이야. 영순이 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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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개새끼야! 내가 섹스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진이라, 진이라, 괜찮아. 나 괜찮아. 이제 아니래도 돼, 어? 진이라, 나 좀 봐봐, 어? 진이라, 나 좀 봐봐. 야. 보기 싫어봐. 진이라. 정부가 사법 시험 폐지 이외를 서른면 신뢰할 때까지 사안의 인권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방짱 제대로 타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입니다. 벽돌의 2단 옆차기까지 절도범들의 다양한 수법 함께 보시죠. 유리문을 무시고 순식간에 휴대전화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리문 파손에 사용한 건 보도블럭. 왼손으로 수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싹쓸이했습니다. 이번에 좀 많아요. 현찰로 몇 개까지 돼요? 뉴스 봤어요? 그거 우리라니까. 그래, 영등포에서. 무슨 소리야. 중국 쪽이랑 현금 장사하는 거 뻔한데. 아, 됐어, 됐어. 딴 데 알아볼래. 150개. 언제까지 돼요? 너 아까처럼 티내면 좋댄다. 아, 근데 꼭 해야 돼. 뭐? 가영 언니가 일을 한다며. 아니야. 나도 좀 무서워. 아니, 아씨. 아, 좀 기다려보자, 어? 가영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 민경이 네가 그렇게 됐어도 난 지금하고 똑같이 했어. 추운데 고백 맡아니네. 그 가방이야? 가방 먼저 좀 보자.
돈 먼저 보여주세요. 돈? 무슨 돈? 돈 가진 거 있니? 어? 나 돈 안 갖고 왔는데? 뭐니 이거? 어? 야! 야, 무섭다! 어? 뭐야 이거? 야, 이 새끼를 봐라. 하리네. 진이라, 너 나한테 샤킹 쓴 거야? 어? 샤킹 썼어? 어? 칼 갖고 왔어, 이 씨발 새끼들. 야, 너도 이런 거 있어? 잠깐만 보자. 칼 어디 있어? 어? 나도 너 이 새끼 왜 이러니? 아이고, 새끼들, 야! 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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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목이라! 목이라 괜찮아! 너도 이 새끼야, 후달리니까 노래방으로 안 끌고 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뭐가 후달려, 병신아. 내가 딱 세 방에 떡실신을 시켰구만. 시급했다 죽었는 줄 알고 살인사건 될까 봐. 너도 조심해, 인마. 괜히 엮이지 말고. 아, 이 새끼가 살인전과가 있더라고. 완전히 개또라이야, 이 새끼. 집 나와가지고 가출하는 애 데리고 어? 성매매 시키고 보도 시키고 절도에 엑스터시 팔게 하고 약 처먹이고 애들 후다닥 후다닥 한 새끼를 죽인 거야. 야, 오죽하면 밑에 있던 놈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구속됐겠냐? 여러 가지 하는구만, 여러 가지.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벌써 나왔다고?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 새끼 집이 졸라게 빵빵해요. 살인인데 심신미약을 6개월 살고 나왔다. 그런 새끼가 3천만 원이 없다고, 이 새끼가. 아유, 나도 좀 죽여달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 쪽팔려서. 아, 이 새끼 좀. 자, 봐봐. 담배 꺼실게, 담배. 아빠 써줘. 나 이거 확인해. BMW 훔친 놈 연락 되시냐고요? 아니, 왜 그러는데?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나한테 니들 불었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 아, 그쪽은 알 거 없고. 알아요, 몰라요? 하, 싸가지 없는 새끼. 알았어. 너, 그, 왜 찾는데? 내가 이유를 말해봐. 그럼 말해줄게. 그 새끼가 내 여자랑 눈 맞아서 나 경찰에 찔렀어요. 그래서 중요할 것 같다. 중요한 뭘로? 재수없게 사람 하나 죽었어요. 오, 진짜? 오, 잘했네.
맞아? 네? 아, 맞아. 나 잘 모르겠고 너 중고차 사이트랑 닉네임 받아줬고 다 놔줬어. 너 같으면 연락 되겠니? 진작에 짱박했지? 꼬박꼬박 갚아. 사채 무섭다. 괜찮아. 원래 카라마실 맞으면서 남자가 되는 거야. 오빠, 우리 진일이 오빠랑 쪽내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걔 없어 우리 뭐 먹고 사냐? 우리 다 굶어 죽어. 여기라는데요? 너야? 갈 맞은 애가? 여자친구? 네. 신분증? 전 아직 안 나왔는데요. 니네 가출했지? 선봉길, 절도전과 이범인데요? 아저씨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돼. 누구랑 싸웠는지. 아, 우리 싸운 거 아니에요. 양아치 새끼들이 저 삥 뜯다가 칼로 찌른 거. 거짓말하지 말고. 아, 거짓말 아니에요. 양아치 새끼들이 저 찌른 거라고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야, 인마. 왜요? 우리 가출하고 집 없다고 해서 개 쓰레기처럼 보이죠? 너 진일이 알지? 전 진일이. 에? 누구야? 너 병원비 접수한 놈. 장난하나 이거 씨. 봐라 봐. 여기 너 맞지? 이 여자친구. 어? 이 전 진일이. 이 최가영이. 아저씨들하고 친해 얘네. 너 이거 봐. 이거 블랙박스 찍힌 거야. 차털이 하는 거. 어? 이 가방, 잠바, 진일이 거랑 똑같지. 그지? 이 차하고 이 편의점하고 거리가 50m야. 5분 사이에 찍힌 거고. 전진일이 어딨어? 어, 진일! 야, 얼굴 왜 그래? 어? 2천만 원만 해주세요. 2천만 먼저 해주세요. 큰아빠! 너 대가리에 생각이란 게 있긴 하냐? 네가 나한테 받을 돈이 뭐가 있어?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네가 싫다고 도망간다면 뭐가 어쩌고 어째? 꼭 필요해서 그래요. 아, 그 돈 못 받으면 저 못 가요. 돈이 왜 필요해? 너 또 사고 쳤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네 돈이야 그게? 다 포기할게요.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3억. 3억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2천 받고 떨어질게요. 사인도 할게요. 녹음도 할게요. 이 자식이 아주 정신 사나우니까 이따 얘기해. 작업 끝나고. 꼭 해주셔야 돼요. 은행 문 닫기 전에. 사무실 들어가 있어. 돈을 창피하게 떠들대지 말고. 상암 사거리.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어디 가냐 이 새끼들아. 야, 너무 붙지 마. 난지항공공원으로 직진. 너 서류 왜 넘긴 거야? 너 돈 갖다 주려고 진짜로? 응? 왜? 너 사적인 일에 돈 쓰니까 아까워서? 아니, 나 그냥 물어본 거야. 원래 걱정당 사버리 그런 거 같은데, 표정이. 형, 꼬면 나랑 같이 일 안 해도 돼. 아니, 아니야. 내가 말 좀 실수한 거 같네. 아. 미안하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유, 하란다고 하냐? 어디 봅시다. 형훈아. 한 놈 내렸는데? 어떻게 할까? 그 놈 잡아요! 진일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
혹시나 하고 명함 돌렸더만 진짜로 자기 조카 신고한. 너도 이 자식아. 큰아버지한테 기술 배워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차털이냐?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차 형사님. 제가 자백할게요. 제가 다 자백할 테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또 뭐? 가영이죠. 가영이 아시죠? 가영이 노래방에 잡혀있어요. 가영이 좀 빼주세요. 아, 됐어. 시끄러. 가세요. 거기 미성년자 감금하고 성매매하고 그런 데예요. CCTV 찍힌 거 말고도 남영동, 후암동, 이촌동 제가 다 자백할게요. 전진이를 어떻게 만났어? 소년회에서요. 소년은 동기고. 소년회에서 처음 만났고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만났어? 제가 먼저 출소했는데 진일이 출소할 때 제가 두부 들고 마중 나왔어. 왜? 제가 징역사 때 좀 많이 맞고 당했는데 진일이가 그거 다 말려주고. 네.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자, 봉. 오빠! 앉아. 왜 병신같이 여기 있냐고! 야. 쟤도 공부 아니에요. 그럼 그래 안 그래? 야, 너 내가 사찰한 거 알았어 몰랐어? 나 몰랐지. 네가 말 안 해줬잖아. 이 자식들이 아주 대놓고 아무 말 듣고 있어. 시끄러운 새끼들아. 에, 전화실로 끌고 와. 예.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까지 꺼가지고 남의 관할 지역까지 들어가요? 기껏해야 미성년자 고용인데? 성매매까지 한다잖아. 성매매 그게 저 현장 잡는 게 어디 쉬워? 어? 아 그렇게 찝찝하면 그 관할 풍속팀에다가 저 전화나 한 통 넣어봐요. 그러니까 왜? 저 새끼 다 자백한다니까 뭐 실적이 환장해서 그래? 아 이 새끼가 씨. 너나 나나 마 솔직히 진일이 때문에 승진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서울도 오고.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자식이 씨.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새끼야.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 찾아와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란냐 개새끼야? 왜 모르는 놈들 문을 열어주고 그래. 빨리 방에 들어가 있어. 빨리. 들어갈 거야. 나와. 여기 나와. 나와 이 새끼야. 이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진일이 어딨나 물어보려고 왔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랬지? 이 집을 찾아오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다 뒤질라고. 빨리 안 나와? 알았어요. 어? 그냥 갈게요. 서류랑 민증은 받았고 아우디 그냥 드릴게. 서로 귀찮게 복수 안 하기로 약속만 해준마. 아, 나 이씨. 아, 야, 알았으니까 너 가. 너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았어? 형, 가요. 아, 또 귀찮게 굴면 찾아올 거야, 아저씨. 알았다고, 이 또라이 새끼야. 그냥 가라고. 아, 좀 씨. 아, 그리고 혹시 진일이 연락 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포상으로 벤치 한 대 드릴게. 아, 나 이 씨. 아유, 이개 병신 같은 새끼. 애기들한테, 이 씨발, 진짜. 진술서 다 받았어요. 일단 연남동 일대는 전부 다 순순히 자백을 하더라고. 성일아. 네. 제 칼 맞은 거 진술 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야, 니네들 다 끝난 거 아니다. 전화만 받으라. 네. 짐 들어 보내. 예. 가영이 오늘 나올 거야. 가영이 나오면 가영이 말 잘 듣고. 진이랑. 뭐 먹고 살래? 니들이 더 걱정이 돼. 아이고 눈물 난다 눈물 나. 쉼터 가서 말썽이나 피우지 마 이 새끼들아. 80만원은 무슨 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뭐. 왜? 한도 초과래. 아이씨. 아니 근데 요즘 애들 하겠다는 애들이 널렸는데 강제로 잡아다가 감금하고 일시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뭐가 틀어져서 그러는 거지. 팀장이 까라면 까는 거지. 아 근데 팀장님은 저 새끼가 그 자백한다는 말을 진짜로 믿으시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그 뺑기 깔 놈은 아니야. 지 깔다고 지킨다고 진영까지 살다 온 놈이다 이제. 어? 그럼 아빠 사줘. 그래 우리 딸. 알았어. 아빠 일해야 돼. 나중에 걸게. 응?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아가씨 되죠? 아가씨, 뭐, 아가씨래봐야 다 30대죠, 뭐. 에이, 왜 이러실까. 애기들 다 불러준다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저씨.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나지, 뭐.
그런 거 하려면 종로로 가시죠. 야, 됐어, 됐어. 그냥 놀아. 그냥 우리끼리 놀게요. 어? 얼마예요? 알았어, 어쨌든 들여보낼 테니까 준비해. 풀어줘. 전현일이 잘할 수 있지? 예. 안에 들어가면 형사 아저씨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 그냥 가영이만 불러달라 그러면 돼. 알았지? 알겠지. 갔다니까. 아, 술 많이 안 먹었어. 아, 좀. 그만해. 왔어? 50만. 웬 돈이야? 응? 가영이 불러요. 누구? 가영이가 누구지? 장난해? 이 돈 봐라, 이거. 빨리 불러. 꼭 형사 새끼처럼 동화지 않냐? 아니 걔 누구야? 성훈이? 아니 걔도 환장하고 찾던데 도대체 누구야 가영이가? 이거 쭉 뚱뚱을 하고 이 새끼야. 야. 아. 야. 야, 그냥 나. 없어요. 없다니. 애들 숨긴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우리가 형사가 눈치챘더라고요.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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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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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이야? 네, 저 새끼요. 아, 저 여우같은 새끼야. 아니, 뭘 했길래 저런 사람한테 걸리냐 그래? 아니, 뭐 한 것도 없어요. 뭐예요, 지금?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저 새끼가 저...
잘했어 오늘. 아까 형사들 와가지고 아주 생쇼를 했다 생쇼. 아, 니들 노래방 나오지 말고 그 가영이 며칠만 데리고 있어. 진이랑 고놈한테 보내버리게. 아 머리 아프다 얘 진짜. 아 이게 데리고 있어 머리 아파. 그냥 보내야 돼. 어 그래. 어 끊어봐. 자 끊어봐. 송지은, 지은아. 학교 가? 오빠 차 바꿨어? 그래. 학교를 가면 용돈을 줘야지. 자, 3만원. 뭐라고? 고맙습니다. 그렇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딸! 대답 좀 해라, 이. 진일이. 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딸 나랑 같이 있어. 이 개새끼가 돌한다. 너 지금 어디야? 가영이 이제 기억나지? 빨리 돌려보내. 너 이 씨발 새끼. 너 우리 지은이 건들면 내가 이 씨발 너 진짜 죽여버린다. 귀 막아. 개새끼야. 씨발 네 딸 따먹어줄까? 야 이 개새끼! 야 이 개새끼 너 씨발! 너 씨발 새끼야! 잠깐만 전화 끊는다. 야 잠깐만. 어 가영이 그래. 내가 직접 데려갈게. 어디서 만나? 가영이만 보내. 직접 입원으로 전화해서 풀려났다고 하면 나도 네 딸 풀어줄 테니까. 야 너 지은이 건들지 마. 어 지은이 건들지 마. 내가 가영이. 가영이 풀어주면 되잖아, 그지? 지은이라. 왜 그래? 지은이 왜? 어? 한 시간 줄게. 지은이 왜? 어? 말해봐 지은이 왜? 어? 우리 지은이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어 지은이 왜? 이 새끼야! 야 너 지은이 잡고 싶댔지? 어? 너 지은이 잡고 싶다며. 내가 지금 너한테 주소지를 하나 찍어줄 테니까 너 지금 거기 가서 나한테 전화해. 알았어? 거기 가면은 한 시간 내로 가야 돼. 한 시간 내로. 거기 가면 그 주소지에 가면 가영이가 나올 거야. 너 말 듣고 있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이 개새끼야. 말해요. 가영이를 만나면 가영이를 몰래 따라가. 그럼 진이를 만나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 네가 거기서 진이를 잡아. 우리 애들은 가영이가 얼굴 알아서 안 되고 네 얼굴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애들 시켜 애들. 나는 좀 쏘깃쏘깃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일이 그 새끼 잡아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 문자가 어디 있어요 아저씨. 부탁을 하면서 욕을 하고. 내 차랑 서류랑 가지고 아저씨도 그 알았어. 주소로 오세요. 알았어. 갈 테니까 너 빨리빨리 움직여. 알았어? 야 거의 다 왔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지금 풀어주라고 할 테니까 야 너 진짜 좀 부탁한다. 어? 난 주소지 앞에서 기다릴게요. 안 오시면 애들 철수시키고. 아니 다 왔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예 형님 알겠습니다. 예 예. 너 이제 다들 돼. 입원으로 전화하면 남자친구가 받을 거야. 그럼 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가영아. 뭐야 너. 나왔어? 어. 내 말 잘 들어. 일단 지하철을 타. 왜 따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보고. 안 붙였으면 용산역으로 와.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용산역에 도착해서 나한테 전화 알겠지? 아, 알았어 가영아. 어? 조심해야 돼.
어, 맞아, 쟤. 초록색 야상의 노란 머리. 그, 어떻게 잡아? 그냥 따라가 보라고 해. 얘네들 지금 왜 이런지 궁금하지. 어, 너 통화했지? 가영이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나서 풀어줄게. 야, 이 새끼야, 하라는 대로 했잖아. 진일아, 걔... 걔 중학생...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들어가. 아, 씨, 왜 누구... 아이씨, 누구... 누구 쉰데 그러지? 아! 아! 어디야? 아, 우리 괜찮아. 야, 가영이. 어디니 너? 가영이 만나기로 했어요. 용산역 광장에서 봐요. 그래, 그래. 야, 진일아. 야, 너 알지? 너 이번에 그냥 오면은 저 저번에 도망쳤던 것까지 싹 다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니까 괜. 용산역 자수하겠다는데 가영이 만나기로 했대. 성일아, 네. 애들하고 좀 같이 있어. 네. 들어. 아이씨. 담배 필라고요. 금방 올게요. 야, 너 어디 가냐? 나도 같이 필라고요. 어린놈의 새끼. 어디가? 진일이한테. 그래도 돼? 나 지금 걔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 진일이가 딸을 데리고 있어요? 내 애들한테 전화해서 가영이 그냥 잡아오라 그러면 아저씨 딸은 어떻게 되지? 어? 이씨, 아씨, 아씨, 아 저기 형, 사장이 전화할 것 같은데. 아씨, 발 딸은 어떻게 하실라고? 어? 아직 나이도 어리더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어? 내가 잘못했다. 일어나. 일어나. 머리 위에 손. 머리 위에 손. 와, 딸은 어떡하냐? 아, 씨발, 새끼. 머리 위에 손! 빨리 해, 이 새끼야, 빨리 해.
도착했어? 어, 어디야? 따라온 사람 없어? 없어, 내가 잘 봤단 말이야. 왜 자꾸 그러는 건데? 달주차장 5층으로 와. 알았어, 거기 있어 지금? 금방 갈 테니까 거기 있어. 너? 진이라. 어. 꼭 올 거지? 어. 따라와. 나왔어요? 아, 용산 기지국이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술 한잔 쏘겠습니다, 형님. 예, 예. 그러십시오, 형님. 예. 야, 용산 기지국.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야, 야. 지은이한테 내가 가볼 테니까 너도 병원에부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개소리 하지 말고, 나, 씨발, 빨리. 빨리 좀 가, 빨리 좀. 어? 너이 씨발! 내 새끼도 하는 새대로 못 지키냐, 이 씨발! 니가 형사야, 그러고? 아빠한테 전화해. 이제 가도 돼. 지윤아, 괜찮아? 너, 지윤아 어디야? 저 용산요. 여기 옥선 주차장. 용산, 야, 용산지 옥상 주차장. 지윤아, 너, 너 혼자 있어? 너 지금, 그 새끼 어디 있어? 어떤 언니한테 갔어. 아빠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너 아무 데서 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너 그 가만히 있어. 알았지? 알았어. 아니다. 사람들 많은 데 있잖아. 그 극장이나 식당 같은 데 그런 데 있지? 그런 데 가 있어. 얼른 빨리 지금. 아빠,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어, 아빠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어, 지은아, 전화 끊지 마. 지은아, 전화 끊지 마. 아빠랑 계속 통화해. 끊지 마. 여기서 내려가면 너랑 나 잠깐 떨어져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나 기다려줄 수 있지? 무슨 소리냐고? 나 없는 동안만 알바 같은 거 좀 하고 커피숍이나 햄버거 가게. 무슨 개소리야! 딴 애들은, 어? 장영사 기억하지? 지금 내려가면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야 애들이 풀려나. 가기 전에 너 안아보고 싶어서. 다영아. 가자. 빨리 뛰어. 어디 가? 씨발 새끼야. 뛰어. 빨리 가라고. 지금 보내고 가위 찾아니까 좋았어, 개새끼야? 엄살 피지 마, 이 새끼야. 지은아, 지은아, 여기. 아, 지은아, 괜찮아. 아빠 왔어, 괜찮아. 어, 봐봐, 다친 게 없어? 지은아, 괜찮아, 아빠. 왜?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지은이 괜찮아? 그래, 괜찮아. 가자, 지은아, 지은아, 가자. 야, 빨리, 지은아, 가자. 괜찮아? 괜찮아. 지은아.
아유, 야, 야 좀. 야, 너 집에 있어요. 빨리. 차에 먼저 가서 지어놔. 아저씨가 먼저 가있어. 내려. 아, 진이라. 아, 씨발. 아. 이 새끼야. 다 끝났어. 야, 야 경찰차 오네. 어? 나 금방 나온 거 알지, 가영아? 오빠 나중에 따로 보자. 야, 개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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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